노래 잘하죠? 저는 앞으로 충분히 이 우리 가요계를 진보중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하이 하이 하이. 大家好，我是韩国歌手尹世贤。 我的代表歌是《世间乱唱》，快乐，사치기사치기，请多多支持，新年快乐，请大家多多喜欢吧，谢谢。 선물이요? 아 시작부터 뭔가 선물을 주고 단 거 주시고 저거 하는군요. 아 벌써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나고 주셔도 되는데, 어 봉투인가요? 이거 또 쪼여줘야지 또 맛이거든요 이거. 뭐 백지수표라도 들어있나요 이거? 이게 뭐죠? 나는 모모모에게 네모 싶다. 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 그 취지에 맞게 나는 누구누구에게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 오호? 아니 뭐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걸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네요. 남다르네요. 아하, 다시 가져가시고 다시 이거 뭐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고 가져가시는 아예 가져가야죠. 아, 아 괜찮은데. 네. 아네네. 광영. 아, 이 어려운 과제. 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뭐 하고 싶다. 뭐뭐뭐 싶다. 누구에게 뭐 하고 싶다. 누구에게 뭐 하고 싶다. 아, 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이 있는데, 그치? 그치. 너 한번 생각해봐. 나는 매니저에게 너? 용돈 주고 싶다. 오호, 많이 주고 있잖아. 아 진짜 많이 주고 있잖아. 여행 보내주고 싶어. 여행까지? 아 그건 내가 용돈 준 걸로 네가 알아서 가야지. 휴가를 주고 싶어. 휴가는 내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용돈 정도는 줬지 이미. 그건 해줬고 이미. 이제 요거부터 정할게요. 요거? 누구누구에게. 뭐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에게 그치.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부모님도 많고 또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막 뭐 근래에 만난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좋지만 이렇게 예전에 완전 나를 너도 모르는 내 모습. 막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 그건 전 모르지. 그렇죠. 친구들 뭐 다 일만 하니까. 다들 또. 사회에서 너무 찌들고 힘들어 있어 지금.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힐링 시간. 그 친구들에게 힐링 타임 주고 싶다. 그치, 못 쉬니까. 위드 미 나와 함께. 그렇지. 뭐 좀 의미 있는 게 의미 있는 거 많은 분들에게 뭐 CD 돌리고 싶다 뭐 그치 CD 돌리고 싶다 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지 아니면 그것도 괜찮을 팬분들에게? 것 같은데 팬분들에게 게릴라 콘서트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안 돼 쓰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깜짝 깜짝 이벤트 깜짝 그쵸 이벤트성 깜짝 뭐 게릴라 콘서트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근데 우리가 사실 팬미팅 한 번도 안 했잖아 제대로 팬미팅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럼 팬분들에게 팬미팅 하고 싶다 어때? 그쵸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제가 하는 거니까 용돈도 주겠지 많이 해야겠다 용돈 주고 싶다 나는 팬미팅을 잘 준비해주고 노력해준 매니저에게 용돈 주고 싶다 이걸로 그치, 결국 마지막으로 그래 그럼 그 전에 1단계는 어찌됐던 뭐 사인을 해드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원하시는 뭐 굿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굿즈 나도 갖고 싶지 굿즈 아 굿즈 이거 굿즈
여름 다 갔어. 야, 너도 왜 붙이란 말이야. 중국어가. 또 티, 티셔츠. 윤수현 천태만사 쓰여져 있잖아. 있는 거. 그치, 티는 있지. 내가 그런 것들. 근데 좀 날씨에 맞춰서. 그건 너무 겨울에 입긴 좀 추우니까. 그렇다고 파카 말고 이렇게 긴팔이나 반팔. 이제 추워지니까 향초 이런 거 좋죠. 향초? 아, 향초 많이 하는데 돌로 가는 느낌인데 향초 느낌. 계속 우리 구찌 얘기만 하고 있지만 괜찮아. 던져. 디퓨저. 뭐 숟갈 젓갈. 아, 수저는. 수저 통. 칫솔. 씻는 거지. 네, 내 노래로. 그러면 어쨌든 뭐 굿즈들을 제작하는 것도 좋고 사인회도 하고. 난 너무 좋아. 난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콘서트였어. 내 최종 목표가 뭔지 넌 알고 있나? 아, 전 알고. 그럼 빨리 얘기해봐. 뭐지? 세계 투어. 아, 뭐야. 갑자기 세계 투어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세계 했어? 세계 투어 콘서트.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세계 투어도 좋지만 아주 큰 미래를 바라보는 너의 큰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누나가 좋아. 누나가 뭐라 그랬어? 북한에 가서 무대 하고 싶다. 무슨 일이야? 나를 골로 보내고 있어. 내가 언제 북한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세종 문화회관에서 하고 싶다 이랬잖아. 그거의 어떤 전초다. 미니 콘서트처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노래들 얼마나 많아. 그렇지. 내 노래만 다 불러도 사실 다 끝나. 근데 또 이게 다른 노래, 내 노래, 나 지금 여기 총 몇 곡이야? 20곡이야. 내 거 20개만 다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3분씩 쳐도 60분인데 원래 주로 몇 분 하지? 또 1시간에 1시간 반 총 시간이. 팬미팅을 하면은 1시간에 1시간 막 길어야 2시간 안 다 끝나거든요. 아, 그 그래? 안에 이제? 난 3시간도 되는데.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뭐 춤 같은 것도. 아, 춤 나 죽여주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나 웨이브 봤어? 아, 춘 적이 없잖아. 죽여주지. 넌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제대로 잘 추는 춤을 못 봤구나. 누나가 얼마나 내가 친구들이랑 옛날에 20대 초반에요. 눈이 베져 몸이 나라따따따따따 킬미 니니니니니니 숄더. 그 클럽 말고 이런 거 말고. 아, 클럽 춤 아니야. 아니, 나 클럽 다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춤을 좋아했다고. 신명나는. 또 여기 있는 박광영 실장이 안무팀 단장이었다며. 춤은 따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잠깐만 보여줘요. 웨이브 살짝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 근데 그래야 신뢰한다고? 진짜? 오, 진짜야. 진짜? 너 어색하면 나도 일어설게. 아니, 아니, 아니. 아,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서서 해야지, 그럼. 빨리 일어서봐. 한 번만 보여줘. 재능을 아끼지 마. 물결 친다. 물결이 친다. 밀물, 썰물. 밀물. 소름. 어떡해요. 진짜. 어머. 어쨌든 춤은. 잘한다. 이야, 파도가 치네 온몸에서. 어머머머머머. 춤도 하고. 이야, 이제 난 믿을 수 있어. 할 거예요, 춤. 난 이제 너의 말만 믿겠어. 춤에 관련돼서. 짧은 웨이브였지만 난 많은 걸 봤네. 알았어. 마무리를 짓게. 난 최종 마무리는 그렇게 짓고 싶어요. 나는 팬분들에게 팬미팅을 하고 싶다! 박수! 훌륭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모든 것을 괜찮아요. 잘 마무리해준 괜찮아요. 매니저에게 용돈과 휴가를 주고 싶다! 아, 훌륭하다. 이태원 같아. 이렇게 너도 여기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야, 나는 여기 한 5년 만에 올라가. 선이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올랐어. 내 아무리 봐도. 열심히 꽃 탐정하고 있겠는데? 막 분출하면서. 오, 오늘 드디어. 근데 너무 어두워서 보니까. 아, 자기가 주인공이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 아니, 근데 좀 자주 만나야 돼, 친구들이랑. 진짜로. 그동안 못 만났던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려고 왔어요. 네. 야, 내가 또 인형 뽑기에도 심취해 있는데. 그래, 너무 안 뽑혀. 유튜브 있잖아. 내가 휴게소마다 심심하고 지루할 때 인형 뽑기를 하는데 너랑 내가 너 그거 뽑아줬잖아. 오리. 아, 오리가 아니라 병아리. 병아리.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그거 사업 시작해가지고 망했잖아.
아버님이 그래 그 우리 의여고 거기 앞에 무슨 책방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 너랑 나랑 엄청 그거 뽑아달았어.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아빠 그거 시작했다가 몇 대 샀거든. 한 10대 샀거든. 아 진짜? 아버님이 약간 문구 쪽이나 이쪽에.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그때 문구점 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샀지. 아 참. 야 그런 거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되게 많네. 아까 또 오랜만에 또 친구 만나가지고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노래방 가서 또 못다한 또 이 래퍼의 한을 또 풀고 또 저도 한번 또 어떻게 이 트로트를 또 잘 불러야 되는지 좀 알려주려고 노래방 가보려고요. 노래방 장면을 얼마나 안 나갔으면 좋겠네. 역시 너의 그 래퍼의 그거는 아, 야 진짜 쇼미더 트로트 아니 쇼미더 머니부터 해서 네가 역시 그쪽에 흥미가 있긴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남편 알면 기절하는데. 남편 알면 기절이네. 어? 어 이런 거 너 좋아하잖아. 이런 노래 네가 예전에 막 줬잖아. 막 이거 뭐지? 힙합 클럽 노래. 라인 댄스 같은 거 추고. 오 그래. 야. 아 여기 있네. 아 이런데 또 박선이 또 기대한다 또. 우리는 또 맨날 어두컴컴한 데만 갔었는데. 어 그래. 여기 밝았으면 좋겠어. 밝은데. 그래 그래. 자 올라가자. 야 기대가 된다. 그 SAS 노래 잘 부르는 또 다른 친구는 칸이 있죠. 저 때문에 못했다. 자기가 저한테 안 했으면.